말 한마디에 천년빚 갚는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천년빚. 네. 갚죠. 그렇죠. 천년빚. 제가 네. 그 뭐랄까 그게 저 제 학생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네. 학생 중에 선생님이 계시다. 네, 선생님이 계세요. 이거 신선하네요. 또 헷갈리기 네. 시작하네요. 고등학교. 네. 제가 가르친 학생이 학교 네. 선생님이세요. 네. 네. 고등학교 이제 역사 선생님이신데. 네. 그 약간 뭐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그 뭐랄까 꼬장꼬장하신 네. 느낌의 그 옛날 선생님 느낌 있죠? 게레 한복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항상 인사를 쓰고 다니시면서 네. 아, 이거 연습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제 선생님이신데 네, 네. 오셔가지고 기타를 치시는데 성경 이제 성종도 약간 급하시고 이래갖고 이제 하실 때마다 잘 못하세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오로지 자신이 연습만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타를 가르쳐 드리다가 이제 칭찬을 몇 번 해드렸어요. 네. 칭찬을 몇 번 해드렸는데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네. 선생님은 누구에게 이제 약간 칭찬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칭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이 입술이 이렇게 쓱쓱 올라가세요. 되게 귀여우시거든요. 야,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더 칭찬하고 약간 이렇게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더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응원하는 메시지를 네네네네, 드리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점점 잘해지시고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말에는 되게 힘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천년빚을 갚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말 한마디가 실질적인 어떤 게 아니고 기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분이 좋아졌을 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그렇죠. 되는 경우도 많죠. 아, 훤한 네. 것 같아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냥 그런 소소한 진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관계라도 말 한마디 그냥 서로 따뜻하게 주고받고 뭐 안 해도 될 뭐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더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기분으로 그날 더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빚 좀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천년빚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날 이제 말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좀 정신이 좀 없고 피곤하고 이렇게 뭔가 머릿속이 이제 흐리멍텅한 날에 보면 제 인트로 때부터 제가 스스로 느껴져요. 이게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흐리멍텅한 거예요. 근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로 나오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뭔가 이 뉘앙스에 따라서 그날의 그 어떤 기분이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그 뭐 기어 타임즈 시작할 때도 네. 네. 기어 타임즈 뭐야? 기어 타임스 뭐지?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그렇죠.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뒤에도 막 병호 선생님한테 말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중요해. 네,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트로에서 내가 상큼하게 열심히 막 이런 기분이 그렇죠. 이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전날 잠 못 자고 힘들고 그런 날에 인트로를 네. 더 발랄하게 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네. 네. 뭐 명언을 16년 동안이나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힘이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지난 시간에 1층이었는데 이번에는 5층으로 갑니다. 네. 5층으로 가세요. 5층으로 가서 이게 저희가 BW 모델을 먼저 할 건데 이게 세 가지 버전이 있네요. 5층으로 가 모델이랑 5층으로 가서 MD를 찾아 5층으로 가서 BW를 찾아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약간 미션 같은 느낌인데요. BW는 블랙우드입니다. 네. MD는 이제 마호가니 마다가스카르 네, 로즈우드였는데 지금 저희는 그냥 마호가니인 GA 5층 5층으로 가와 5층으로 가서 블랙우드를 찾아 두 가지 버전으로 블랙우드 버전 먼저 해보겠습니다. 44만 원으로 가격대가 좀 높아졌고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03cm 전장의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더탑이고요. 네, 내가니 시더바리가 이거죠. 시더바리가. 네, 오스트레일리안 블랙우드 백사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에게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다이캐스팅 헤드머신 제뉴인 본넛 세드립니다. 그리고 소니코어 픽업 피시맨 프리시스
네, EQ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또 한 단계 올라갔네요, 픽업도. 그렇죠. 네. 1층 사운드와 5층 사운드 어떻게 다를지 기대가 궁금하네요. 됩니다. 네,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제가 이 판에 두 개를 다 이겨야 제가 여기서 비기는 거죠? 네, 그 의지를 꺾어드릴게요. 108이요. 제가 퍼펙트 하나에 하나 더 이기면 제가 이기는 거죠. 아, 그럴까요? 74, 108에 74. 이제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아깝게 얼마였죠? 아깝게 2.06 이었습니다. 아깝게 2.06 이요? 네. 네. 허허. 어허, 이거 참. 야,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몇 대 몇? 저도요. 아, 이 사람. 아. 야, 이것도 접전이 예상되네요. 1.99 나오면 대박이겠다. 어? 헐! 오! 89! 네, 끝! 오늘 끝! 이제 내가 마지막 시간에 퍼펙트만 하면 다음 시간에 또 날네. 네, 1.89. 생각보다 많이 가벼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거보다 확실히 가볍다는 느낌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또 저희가 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했죠? 그렇게까지 가벼울까? 네. 겁이 나요. 이게 사람이 이것도 확실히 좀 뭐랄까 배팅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느낌은 굉장히 가벼운데 맞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어. 맞아요. 너무 많이 내리기엔 좀 불안해. 이런 맞아, 거. 맞아. 적어도 2.0이면 그래도 평탄 치겠지. 약간 이런 느낌. 내 나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심리도 비슷할 거라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에서 약간 못 지를 때가 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졌어. 이것도 사실 말에 미안해. 있는 게 말에 있는 게 최피디님이 이누야 벌써 포기하면 안 돼, 넌 할 수 있어. 어? 이걸로 제가 이렇게 힘을 내갖고 이길 수 있던 게 아니었나. 맞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제가 다 이겼어요. 맞아요. 조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네. 무릇 PD는 저래 네.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그런 말 하기 없기 때문에. 네, 테테테 나왔어요. 이제 하면 안 돼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샤방하면서 이제 배음이 좀 다채로운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네요. 높아요. 5층이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5층으로 가니까 약간 조금에 쏙 빠진 느낌 드네요. 또 앰프 사운드가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더 많은데 미들이?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네. 한번 미들 잡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이가 굉장히 없네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아직도. 이 정도면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시 지금 원래 미들 50에서 네. 50에 있다가 제가 2까지 뺐어요. 아. 미들을 많이 뺐는데 이들 남아 있네요. 네, 이 정도 빼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필터 걸린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컴프 중간에 이상하게 건 거. 네. 컴프
되게 수치 초보자가 잘못 건드려갖고 잘못 들어간 컴프에 하이가 다 날아간 사운드. 요것도 잡고 쳐볼게요. 다행인 건 잡으면 다 좋아요. 근데 중립 사운드가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긴 있네요. 확실히 중음이 세니까 뻗어나가는 건 잘 나가요. 성향의 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요거는 LOV 들려주세요. LOV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까 녹음 받을 때 네. 야, 확실히 소리가 되게 툭툭 들어오더라고요. 네. 공격적으로 약간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 사운드 특성상 네. 네. 그리고 밑단에서 레벨이 팍팍 쳐요. 쭉쭉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요 곡에는 진짜 중점을 잘 만져놓고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네. 느낌. 맞아요. 막 자글자글 막 이렇게 치는 거에는 그래서 이게 픽업이 약간 뭐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저는 좀 다소 픽업 밸런스가 좀 그렇죠. 성향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콜트 기타 저번 시간 이제 저가형 봤을 때도 네. 되게 날쿠스틱 봤을 때 되게 소리가 이뻤잖아요. 네. 사실 이 기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앰프 사운드가 아니고 그냥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사운드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쁘진 않아요. 네, 좋았어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콜트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픽업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마에서도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뭐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약간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그렇죠. 콜트 회사에 지금 있는 이 정도 퀄리티면 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는 정말 콜트의 세상인데 그렇죠. 30만 원대부터는 또 다른 브랜드들 뭐 야마하가 좀 더 이제 영향력을 또 미치고 사운드가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 픽업에서 오는 그런 사운드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최저가형 픽업이 없는 데서 싸울 때는 뭔가 굉장히 맨몸 싸움에는 굉장히 특화돼 있는데 이제 뭔가 장비를 장착하기 시작하면은 이 장비가 약간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픽업 연구의 끝을 놓지 마세요. 끈을 놓지 마세요. 네, 라고 하겠습니다. 끈을 놓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5층이라서 처음에 이제 그 클린톤에서는 이제 어크스톤에서는 허리가 잘 럭해진 느낌이 났었는데. 앰프를 다시 꼽자마자 다시 이렇게 보정 속옷 입은 네, 보정 속옷 입었다가 팍 퍼진 느낌. 네,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봅시다. 아우 드리겠습니다. 빡세다. 약간 아쉽네요. 네. 해 정종 몇 대 몇?
아까랑 반대됐어요. 네. 네, 제가 세 개. 네.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뭐랄까 둘 다 뚱뚱했다면 이거는 그래도 하나라도 나으니까 보정 속옷을 입는 노력이라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오히려 되게 뭐랄까 배신감? 아, 그렇지. 배신감 같은 느낌?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더니 네. 이렇게 확 벗었는데 출 배신감이래. 배신감 같은 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층까지 가서 블랙우드를 찾지 말고 그냥 5층까지만 가면 되는 가 5층 모델. 그렇죠. 가 5층. 네, 가 5층. 네, 마지막으로 콜트의 가성비 시리즈를 거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즈.